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IT센터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기숙사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해 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기숙사 인터넷이 중단될 예정이나 작업 완료 후에는 건물 전체 인터넷 대역 복시 1GBps에서 20GBps로 20배가량 개선됩니다. 이는 초당 1GB가 전송 가능했던 기존의 인터넷 속도를 크게 증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IT센터는 5월 1일부터 기숙사 거주민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운영재단 IT센터는 학생들에게 단시간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나 정보 보안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증속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헤비 다운로더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단시간 내에 쓰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눠서 쓰는 구조다 보니까 한 명이 몰아서 쓰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헤비 다운로드 형태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안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장비들 많이 사용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최신 펌웨어라든지 최신 보안 패치 등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보안 문제가 생겨서 이제 헤비 다운로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숙사 인터넷 환경 개선 작업으로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은 더욱 편리하고 빠른 인터넷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IGC의 기숙사 인터넷 사용에 효과적인 개선 방안이 될 것이며 IGC가 더 나은 교육기관이 되는 과정에서의 큰 발자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BS 이승재입니다.